구독, 좋아요, 코. 그런 거 있다. 이 사람과 붙여놓으며 잘 되겠다 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며 이 사람과 붙여놔도 넌 또 이별을 고하게 돼. 그거는 내가 신도들한테 선택권을 줘. 그래도 너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 싶고 정말 아니어서 네가 내려놓을 때까지는 끝자락까지는 잡아보고 싶니? 손님이 신도분들이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. 그럼 난 합의를 붙여줘. 그러면 합의는 100%야. 붙어. 붙어. 합의라는 거는 잘 되는 것도 합의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편하게 놓는 것도 합의다. 그래서 합의의 비방법을 세워주는데 이 사람하고 합의를 붙여놨을 때 모르겠다. 너희 할머니들, 네 윗대 조상들이 싫어하면 등을 지게 만들 것이고 그래도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가엽다 하면은 여는 이어주기는 허대. 정말 옳은 합의면 둘이 붙여놔줄 것이고 아니면 편하게 놓게끔 네 마음수 내리게 도와주마 하고 나는 비방수를 세워요. 근데 만약에 했는데 이러면 어때요? 저러면 어때요? 라고 물음표가 붙는 순간 안 해. 안 해주고 밀어버려.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야. 믿음으로 찾아들어서 정말 힘들어 죽겠고 그 사랑하는 사람 잡고 싶잖아?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붙들어줄 수 있어. 있죠. 아유, 있죠. 너무 감사해갖고, 너무 맨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이러면서, 꿈이 아니길 바래요. 이게 정말 꿈이어서 깨지지 않길 바래요. 이 사람이 이상해졌대. 자기한테 진짜 뭐 말 한마디도 사랑스럽게 안 하던, 왜 그 있잖아. 까도남이라 그러나? 까칠하고 도도하고 나쁜 남자 있잖아, 왜. 근데 진짜 얘가 나를 사랑한 지 0.1%도 그런 마음이 안 느껴졌대. 근데 자기랑 사귀고는 있는데, 그래서 자꾸 이 남자를 갖고 싶다는 거야. 갖고 싶대. 정말 내 사람을 만들고 싶고 그러고 싶대는 거야. 그래서 합의를 붙여줬지. 오래됐어 지금. 벌써 내 신도 된 지 3년 됐어. 그랬는데 그랬는데 합의 붙이러 가고 난 후에 그 분이 너무 그냥 무조건 할머니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이 마음이 너무 이쁜 신도야. 그래서 너는 살겄다 내가 이랬어. 너는 뭐가 돼도 되겄다 이러면서 도와줬던 신도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제 까꾸로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야. 이제는 대려 막 못 사는 거야. 안 보고 못 살고 연락도 잘 안 턴 사람이 막 너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착남이 돼버린 거지. 까도 집착남으로 돼버린 거야. 근데 그거를 너무 즐기고 있는 거야 우리 이 신도가. 그러더니 할머니 제발 이 꿈은 아니죠. 꿈 제발 안 깨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매일 이렇게 초를 밝혀놓고 빌어주는 신도가 있어. 그래서 여지껏 잘 만나고는 있지. 근데 이제 결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. 아니 이런 사례를 얘기하자니 사례하는 사람들이 내가 우리 또 나의 팬들이기 때문에 다 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하다 보면 지 얘기라고 나한테 그냥 태클 걸면 어떡해? 아유 안 되잖아. 최근에 좀 그런 사례 건수들이 많았지. 근데 건수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례를 얘기해줘 봐. 뭐가 제일 궁금해?